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병리학교실 신촌세브란스병원 병리과의 박은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촌세브란스병원 병리과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든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리과가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신촌세브란스병원 병리과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촌세브란스 병리과 전공의의 수련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공의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적으로 의사라고 하면 외과 의사 또는 내과 의사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병리과는 이두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의사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중에서는 병리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의과대학 학생 때까지는 임상의사의 길만을 생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들어와서 근무를 해보면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의사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병리의사입니다. 병리의사의 진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최종 진단으로서 환자의 치료 방침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 판독실의 병리과 판독실에 오시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환자 조직으로 만든 유리 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판독을 하고 진단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스태프 선생님이 이렇게 주로 이제 메인으로 보고 옆에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참관을 하면서 진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나라는 화자가 어떤 몸짓에 지나지 않는 무언가를 처음 꽃으로 불러주었을 때 그것은 비로소 꽃으로의 의미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리의사 또한 병을 어떤 질병이라고 명명하여 의미를 부여해주는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환자를 보지는 않지만 환자 질병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의사보다 잘 알고 있고 환자의 진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적인 병리과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리과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그림으로 보셨던 것 같은 환자의 진단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슬라이드가 이 HNE 염색을 통한 이런 형태학적 소견을 볼수 있는 이런 슬라이드가 있고 이것은 종양의 단백질 발현을 보는 그런 면역 조직 화학 검사의 슬라이드 사진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환자의 질병이 뭔지 그리고 환자의 병기, 스테이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종양이 어떤 치료에 잘 반응을 할지 그리고 예후는 어떻게 될지 또이 병리 진단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분자 검사 진단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 각각이 이제 세포인데 염색체의 일부에 결합하는 형광 탐색자를 이용해서 이 염색체의 이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 FISH 검사입니다. 그리고 또 환자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종양의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NGS 검사도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자 검사들을 통해서 환자가 맞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새 이제 치료의 트렌드인데, 이러한 필수적인 분자 검사들이 거의 다 병리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과의 컨퍼런스는 병리의사의 업무량으로 봤을 때에는 미미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환자 진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 병리과 전공의 선생님이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병리 사진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영상 진단이나 진검 같은 것은 임상 의사들도 어느 정도 보고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병리의 형태학적 소견은 다른 과 의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저희만의 그런 전문적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만 되더라도 이렇게 그 임상 의사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사진은 다학제 진료 사진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여러 분과의 환자 의사들이 모여서 이 환자의 치료 방침을 정하는 그런 것인데 병리과 스텝이 되면 이런 다학제 진료에도 참여하여 환자를 직접 만나 질환에 대한 병리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신촌 세브란스 병원 병리과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병리과의 장점은 크게 근무 환경과 연구 환경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 먼저 저희는 다양한 환자군이 모이는 그런 대형 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분과 체제가 잘 운영되어 오고 그리고 수련 환경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알찬 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수 주도적 업무 시스템으로 저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의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교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수가 담당을 하고 전공의는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근무 환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환경입니다. 이것은 먼저 다른 임상과들과 구별되는 부분인데 이 저희 병리과는 기초와 임상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 기초와 임상을 포괄하는 다양한 연구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연구의 활성화로 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리과 교원과 전공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병리과는 15명의 스태프과 4명의 강사 그리고 6명의 전공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교수님들은 이렇게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학생 때 배우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병리과는 몸에 있는 모든 장기의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 장기에 따라서 이제 스페셜리티가 이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이 유방병리를 보시는 교수님 어퍼 GI 쪽 스토막이나 그쪽을 보시는 교수님 리버를 보시는 교수님 이런 식으로 다 분과가 따로 나뉘어져 있고 이 각 분과의 교수님들이 이 안에서 또 그 전공 분야에 맞춰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 병원 병리과 복도에 붙어있는 연구실 소개인데 제가 1분만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다양한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혹시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다양한 장기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그런 연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업적이고요.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진단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한 병리 진단에 있어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 병리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나왔던 이제 기사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분석 솔루션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다년차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그런 병리 진단에 있어서도 병리 진단 그리고 의학 발전에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병리 의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병리 의사의 노동 집약적 업무를 줄여주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 병리과 전공의의 수련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먼저 저희는 전공의법의 엄수에서 수련 환경이 되어 있고 저희 과의 장점인데 이제 당직, 응급, 휴일 근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정규 시간, 정규 근무 날짜에 맞추어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개인의 생활이 영위하면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분과별로 전공의가 듀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 스케줄에 맞추어서 그 스케줄을 완수하고 나면 그 외의 시간은 비교적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전공의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과 해외 학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리과 전공의의 직업 만족도는 현재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스태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련 과정을 보시면 저희 전공의는 이제 총 4년간의 과정이고 크게 육안 검색, 조직 판독, 세포 판독, 그리고 분자 검사 판독에 대한 수련을 받게 됩니다. 이 육안 검색은 처음 환자의 조직의 수술 검체를 이제 육안적으로 보고 직접 잘라보고 해서 종양이라든지 그 병변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한 것을 가지고 만든 슬라이드를 이제 판독하게 되고 그 외에도 세포 검체를 판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차에는 주로 육안 검색을 담당하게 되고 일반 조직, 좀 제너럴한 그런 조직 검체들의 판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차부터는 이런 각 분과의 세부 분야를 한 달씩 이렇게 한두 달씩 돌아가면서 이제 판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국가수 파견과 동결 재편 검사를 판독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병리 실습 스케줄이 8주간 있습니다.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다양한 장기에 따라서 이 분과별 과정이 따로 있고 각각 담당하고 있는 전문 분야 교수님들께서 이제 지도를 해주시게 됩니다. 분자병리 선택 과정은 전공의 기간 동안 총 8주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병원 업무를 하지 않고 그 병리의 기초적인 실험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조작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다양한 과정을 참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육안 검색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저희가 직접 잘라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좀더 현미경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슬라이드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면 먼저 그 만들어진 날에 전공의 선생님이 이것을 이제 판독 준비를 직접 해보고 그 다음 날에 그 판독 준비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교수님과 함께 보면서 틀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진단이 나가는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생검 진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바이옵시를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육안 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이렇게 판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포 슬라이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임상과의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발표를 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자 병리 실습을 하는 모습이고 직접 파이페팅도 해보고 면역조직 화학 검사도 직접 그 진행 과정을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과수의 사진이고 저희는 부검 필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국과수에 가면은 실제로 부검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옵저베이션을 하면서 부검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병리과 선생님이 이제 옵저베이션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해외 연수를 간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이제 연수를 받았고 이것은 이제 미국 병리학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병리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기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포스터를 제출해서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 참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인원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단란하게 전공의 생활을 영위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공의 이후의 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실원의 진로 현황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보시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진로가 가는 경우가 8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녹십자나 시젠 같은 대형 랩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국과수 또는 이게 법의학 쪽으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른 과들의 경우에는 교수가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병리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이 3차 이상의 대형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연구를 하거나 좀더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직업 선택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병리과 전문의의 봉직위 기준 연봉은 내과 계열 임상의사 봉직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리의사 수가 많이 부족해지면서 대형 랩의 경우에는 연봉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봉직위 내과 계열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 병리과 전공의는 현재 총 4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많은 이렇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병원 병리과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전공의 3년차 장형욱이라고 합니다. 병리과를 선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리과는 탑과랑은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게 병리 진단이 나가기 전까지는 거의 영상 그리고 임상 증상이나 그런 임상적인 추정 진단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병리적으로 최종 진단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 있는 분야이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부검이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이라 생각했습니다. 병리과 전공의가 되면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아시듯이 현미경 판독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달 동안 심폐병리 아니면 유방병리 아니면 부인과 병리 그런 파트를 돌면서 현미경 소견만 이렇게 수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달에는 이제 유방 검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임상에서 어떤 검체가 오든 세브란스병원 수술실에서 나오는 모든 수술 검체를 저희가 처음 받아서 그걸 어떤 부분을 현미경으로 만들어서 집중력으로 볼지 저희가 유광 검사를 하고 그 중요해 보이는 부분을 파라핀 블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리 슬라이드가 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유리 슬라이드를 최종 진단지 폼에 맞춰서 진단을 할수 있게 저희가 꼭 임상 주치의 선생님들이 환자가 입원했을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잘 케어하는 것처럼 저희 온 검체가 마지막 최종 확진까지 잘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가 이제 현미경을 보면은 뭐 힘들거나 어지럽지 않느냐는 건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미경 보면 어지러운 거는 다들 처음은 조금씩은 다 경험을 하는데요. 그래도 짧게는 며칠에서 뭐 길게는 뭐 1, 2주 이내에 거의 눈이 다 맞춰지고 뭐 그렇게 증상이 심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 하는 일은 재미있나요? 뭐 일이니까 다 재밌을 순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트가 거의 1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 장기별로 보는 방법과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달마다 꼭 내과 선생님들처럼 순환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재밌게 느끼는 그런 분과를 하나씩은 보통 찾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병리과에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해 주시죠. 아, 네. 사실 병리과를 지원을 많이 안 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꼭 뭔가 의사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뭐 그런 뭐 나중에 뭐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선입견,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의 선생님들이랑도 굉장히 친하게 많이 지내고, 이제 솔직한 대화를 많이 해보면 병리과 선생님들은 대체로 왜 병리과를 지원 안 하지라고 말을 많이 하세요. 직원 만족도가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면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그래도 탑과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병리과 소개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 이번에 주임 교수님의 인터뷰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임 네, 교수님이신 안녕하세요. 김세훈 교수입니다. 김세훈입니다. 예. 교수님, 병리과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병리과는 병원에서는 그 환자의 조직이나 여러 가지 검체를 가지고 형태학적 변화를 통해서 과연 어떤 병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결정 지어준 다음에 그것으로 임상 선생님들이 과연 어떻게 치료할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이제 현미경,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현미경이랑 유리 슬라이드만 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것 이외에 굉장히 많은 분자 병리학적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것들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브란스병원 병리과의 수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그 아시겠지만 기초의학 중에서는 지금 보드가 있는 과가 병리학부실까 병리과와 예방의학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병리과는 병원 소속으로 전공의 과정은 4년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검체 유감 검색,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현미경적 판독. 현재 우리 교실에는 굉장히 많은 세부 분야들이 있어요. 이따 옆에 계시는 박은영 교수님은 주로 산부인과 병리의 세계적인 권위자시거든요. 그러면 이분한테 그런 세부 분야, 저는 주로 이제 신경 분야를 맡고 있는데 이런 분야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자병리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트레이닝을 받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국과수, 즉 법의관으로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법의관에 대한 그 트레이닝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법의관 선생님들이 병리학 교실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법의학을 하시는데, 뭐 여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 계시는 박종필 교수님이 실은 저희 의국 출신 선생님이십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진단에 있는 여러 가지 동결재평 검사 같은 걸 하고요. 그거 이외에 저희 기관에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기초적인 연구를 할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중에는 한달 정도 기초 분자병리 또는 분자 실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그 수술 중에 동결절편을 판독해서 수술의 범위나 그런 병기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차별 수련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차 때는 주로 이제 유관검사라고 해서 수술에서 받아온 조직을 이제 육안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섹션을 제작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 이제 2년차, 1, 2년차 때는 이제 간단한 그런 생검 진단 같은 업무나 그런 진단을 옵저베이션 하는 것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년차가 되면 주로 이제 세부 전공,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산부인과라든지 신경병리라든지 그런 각각 파트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세포병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여러 과내나 과외에 있는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AI 때문에 병리과의 업무에 뭐 타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AI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바꿀 것 같은데, 실은 우리 뭐 의사들, 많은 교수들 중에는 서로 너네 과가 먼저 없어질 거다라고 서로 얘기하곤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병리과, 많은 선생님들이 병리과가 먼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들었어요. 병리과가 AI 때문에 없어진다면 아마 자동차도 완전 자율자동차가 되기 전까지, 아마 그것도 그 이후에 한 3, 40년 뒤에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AI가 되더라도 맨 마지막에 컨퍼메이션을 약간 확인해 주는 거는 사람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나오는 논문들도 거의 그 AI 프로그램들이 패톨로지스트를 어시스트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뭐좀 아직은 한참 먼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병일 사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오시면 굉장히 블루오션에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저희 신촌 세브란스 병리과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우리 기관이 생각보다 다른 여러 가지 큰 기관에 비해서 그 세부 분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처음부터 셋업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뭐 연세대학교 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학통이라는 것처럼 실은 크게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누가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 없다라. 마지막으로 차기 병리과 전공의 지원자들한테 이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병리과는 정말 여기에 맞는 전공의가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들에게 맞는다면, 자기의 성향과 맞는다면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환자를 직접 진찰한다라는, 진료한다라는 그런 것들의 그런 행위에 굉장한 그 무게를 두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병리과가 잘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조금 더 여러 가지 것들의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 과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리 소설이나 미스테리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과에 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대학교 출신 선생님이지만 인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관심 있으면 그냥 편하게 와셔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수님 인터뷰였습니다. 네, 안녕. 네, 그래서 저희 과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발표드린 내용을 크게 정리하면, 병리과의 장점, 그리고 저희 병원 병리과의 장점, 그리고 전공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리과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직접 환자를 만날 일은 적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 못하고 있던, 그리고 저 역시 오기 전에는 몰랐던 다양한 장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많은 그런 연락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점이 걱정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편안하게 제이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